뭐 되게 거창하게 소설가의 꿈이라고 표현해 주셔가지고,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대표랑 같이 팟캐스트 개념으로 유튜브에 만담을 올리고 있는데, 거기서 제가 뭔가 소설 쓰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뭐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, 가사를 쓰는 래퍼이다 보니까요. 근데 이제 어릴 때 원래 저는 만화를 그렸어요. 만화가가 꿈이었고, 굉장히 어릴 때. 그리고 그 만화가의 꿈을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을 때, 저의 그 만화 장르는 SF였었어요. 그래서, 글쎄요, 뭐 제가 정말 내년부터 한번 그런 개인적인 도전을 해보고 싶은 건데, 그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은 아마 그런 공상과학 류의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저는 뭐 에세이라던가 아니면 여태까지 힙합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고 여태까지 느꼈던 점 이런 부분은 쓰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? 글쎄요, 뭐 제가 필력이 되면 그런 글들도 뭐 써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건 사실 저의 바람이고 그냥 꿈이지, 뭐 당장 제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건 아니고요. 내년부터 뭔가 저도 이제 서서히 50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뭔가 음악 외적으로도 좀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네, 어떤 그런 다짐을 한 거죠. 네.